근데 지금 네이버의 금매에 올라온 케이스를 보면 같은 동 유사층이 17억 초반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4억 원이 마이너스 1억 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4억 원이 있었는데 이제 빚이 마이너스 1억 원이 생긴 케이스죠. 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제가 오늘은 등기부등본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고점 때 높은 전세로 갭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된 케이스를 X로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자주 언급되는 헬리오시티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평양 때마다 차등은 물론 있겠지만 최소 7억에서 8억대까지 가격이 조정돼서 주담대를 포함한 그 규제 완화 예고가 있던 11월 달부터 마이너스 30% 이상 조정된 금액으로 금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의 LTV가 완화가 됐는데 LTV 한도보다 전세 가격이 더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고점에서 높은 전세로 갭투자를 하신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금매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오늘 사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22년 3월 4일 날 원 조합원한테 21억 8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402동 20층 매물인데요. 같은 달에 15억 8천만 원 헬리오시티 최고가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근저당 2억 원을 추가 담보로 받은 케이스입니다. 자, 이 부동산에 투자된 금액이 취득세를 그냥 빼고 우선 자기 자본 4억 원 정도 현금 자금이 융통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동 유사 층 전세가가 8억 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7억 8천만 원 하락했는데요. LTV가 규제 지역에서 한도가 상향했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매입가만큼 감정가가 안 나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기존 담보대출 2억 원이 있기 때문에 DSR 문제로 전세금 빼줄 상황이 안 되니까 금매로 던져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 케이스입니다. 자, 같은 동 유사층이 17억 초반에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매물을 높게 잡아서 18억 원에 거래된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3억 8천만 원인데 남는 돈이 2천만 원 잡히죠. 근데 취득세가 매입가 대비해서 3%의 농어촌 특별세까지 합산하면은 한 7천만 원 정도 잡히니까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 손익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의 금매에 올라온 케이스를 보면 같은 동 유사층이 17억 초반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4억 원이 마이너스 1억 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4억 원이 있었는데 이제 빚이 마이너스 1억 원이 생긴 케이스죠. 요즘에 규제가 풀려 그 금매 위주로 매수가 좀 붙었다고는 하지만 매도 타이밍 잘 못 잡으면 경매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동대문구 전농 답십리 뉴타운 고점 대비 하락폭이랑 금매, 저가, 매물 차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매 가격 하락폭이 입주 물량이 많은 뉴타운이나 대단지일수록,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을수록 금매 가격 훨씬 쌉니다. 그래서 헬리오는 제가 2019년 1월 달에 입주장 때도 임장을 가서 영상으로 설명을 했지만 그 워낙에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전세 6억 마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동에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시움이나 아르티온 같은 이제 신축들이 15,823세대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지금 강동도 조정폭이 큽니다. 근데 헬리오 못지않게 크고 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만세대 이상이 곧 들어올 예정이고 잠실도 엘리트 단지들이나 파크리오 그 다음에 미성진지 쿠로바도 입주 시점이 이제 곧 다가오죠. 그래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고금리랑 물량에 따른 악재가 겹치면 전세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뭐 물론 지금 미국 CPI가 3개월 연속 안정세에 다다랐고 요즘 예대금리 격차로 은행마다 대출금리 조금씩 조정하는 것을 시그널로 잡아가지고 금매 중심으로 시장 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향후에 이렇게 입주 물량에 따른 대비책도 세우셔야 하고 전세가격 동태도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등기부로 실제 갭투자를 하셔서 당한 손실에 대해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팩트로 기반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다음 영상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루했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